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래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2부는요, 더욱더 집중적으로 또 마스터님의 뷰로 해외 선물 전략을 저희가 실시간 리딩으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한 시간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꾹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 아시죠?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전화 02-3153에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방송 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으로는요, 실시간으로 또 마스터님에게 뭐 물어보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은요, 바로, 네, 쳐드리면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은 북두칠성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신 분이죠.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두칠성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쉬는 시간에도 정말, 네,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네,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거 제가 잘 봤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이제 2부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보다 좀 1부 오전에서, 1부 리딩에서 이제 나스닥으로 한 40만 원 정도 저희가 수익을 거뒀는데, 2부에서도 조금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은 기다리면서 진입자리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내일 무료방송을 진행합니다. 무료방송 보시면서 더불어서 신세계에서, 전문가, 제가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추천 자리에 대해서 시그널을, 드리는 그런, 정보, 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니까요. 무료방송 오시면서 그것도 보시고,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매매하시는 그 추천도 많이 받으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까지 또 무료 방송 통해서 실시간 리딩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이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인가요? 내일 오전부터 하고요. 네. 일단 항생 시초가 잡히는 10시 14분에 시초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세 확인하면서 눌리는 자리, 그리고 밀어주는 자리 확인하면서 항생 대응하고 그리고 저녁에 쭉 이어가면서 내일 주가원 유재고 큰 지표 있죠. 주말, 네.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주가원유 재고를 제가 추천하는 지금 자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 연승에 1승 더 얹어서, 최대한 언도록,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네. 제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서글서글 하시는데, 비장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우, 네. 옆에 있는 저까지 비장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네. 자, 이렇게, 북두칠성 마스터 만나봤고요. 또 오늘 이 리딩을 함께 도와주실 분이죠. 이익재 해설위원님, 네, 1부에 처음 뵀는데요. 네.
정말 이익재 해설위원이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응원 문자도 많고 좀 팬들이 좀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해요. 2부에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랜만에 또 인사는 제가 아까 1부에 드렸고 네. 제가 방송은 참 예전에 뭐 한 3, 4년 전에 했던 거 외에는 되게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하는데 네. 제가 이 업계에서는 뭐 한 5년 정도 영업을 하고 지금 관련된 사람분들을 만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 팬분들이 인사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여기저기 좀 비밀로 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방송이 네.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몰래 나오고 이제 비밀로 나왔는데 그래도 좀 많이 봐주셔서 좀 감사하고 네. 오늘도 이제 북두시성 마스터님 따라서 좀 좋은 시향이나 이런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밀리에 나오셨는데 저희 방송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2부에서는 실시간 리딩과 함께 저희가 미션 공개를 통해서 이 미션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 북두시성 마스터에게는 또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지 먼저 미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공개해주세요. 네, 오늘 역시 실시간 리딩이 주어졌네요. 가장 뭐 잘하시는 거잖아요. 네. 마스터님.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실시간 리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인데 이제 또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뭐 요일 또는 시간 뭐 이렇게 좀 나눌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처음 나오시나요? 화요일 두 번째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죠, 그죠. 네. 네. 이렇게 화요일로 굳어지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마스터님. 일단은 종목별로 보자면요. 일단은 5일이요. 5일 제가 그 위에 있는 49.22 라인에서 자, 차트 좀 보여주시고요. 네. 49.22 라인에서 네. 자, 밀어주면은 L자 형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밀어주고 반등 네. 받고 그리고 다시 위에 있는 고점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또 지지받으면서 또 48점 지금 제가 팔 하나에다가 저항대를 그어놨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모양새로 확인됩니다. 네, 네. 처음에 봤던 그 모양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진입자리는 찾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진입자리를 추출을 하려면은 일단은 48점 팔 하나를 강하게 밀어주던지 아니면은 반등 받으면서 49점 다시 한번 15에서 20 사이까지 반등 받으면서 그 틱차트 움직이면서 얼마 정도 바로 반등 받는지 조정을 받는지 확인하고 진입자리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골드가 방금 빠졌습니다. 네. 골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드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지금 저항대 다 뚫리면서 제가 잠시만요. 네. 자, 1266.4에다가 제가 그어놨는데 여기 저항대 뚫고 바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물러주면서 하방세로 내려오는 모양새인데 저항받고 저는 추세 나온다고 바로 대응하지 않고요. 저항받고 올라오면서 진입자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오일 지금 전부 다 11시 되면서 움직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지금 대응하기 좀 어려운 걸로 보여요. 달러 강세 맞으면서 유로가 좀 하방세로 내려오면서 중간 저항대로 그어져 있는데 저는 밑에 있는 라인 1.18090을 확실하게 뚫어야지 제가 들어간다고 1부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로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장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는데요. 저희가 1부 때 13.25에서 청산하면서 좋은 청산 효과 줬는데요. 익절 효과 줬는데 밑에 있는 10점 제가 90에 저항대 그어놨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 버렸죠. 그렇죠. 위에 있는 제가 그어놓은 5926.75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대 전저점에서 무조건 빠져나오는 익절 효과 저희 40만원 걷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항대 저점에서 청산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진입자리 보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진입한 저항대 뚫리면서 또 올라왔죠. 그렇죠? 저희는 매도로 들어갔었는데 청산하고 그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진입자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골드, 거기에 유로, 나스닥까지 몇 종목인가요? 네 종목에 대해서 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9달러가 깨지고 48.97, 96, 98 그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익재 해설위원님. 네. 네, 크루도일 아까 전에 1부 때 상승 쪽으로 보셨나요, 혹시? 네, 상승으로 봤습니다. 네, 저도 상승 쪽으로 봤었는데, 자, 지금 가격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해요. 뭐 1부에 제가 말씀드린 네. 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선을 그어놨어요. 저는 48.90선에서 일단은 네. 매수 진입 자리를 봤고요. 네, 화면 같이 볼게요. 네, 손절 같은 경우에는 121선 지나는 48.56 정도 손절을 잡고 진행하는데, 뭐 이런 뷰나 관점은 저는 이제 그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리딩 형식으로 좀 제시해드리는 게 좀 어렵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트레이딩 경우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하는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락했을 때 저점 매수 전략을 진행해드린 건데, 아까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매도 들어가셔가지고 금방 순식간에 이제 수익하고 나왔는데, 네. 그런 차트 같은 경우 지금 저처럼 들어갔을 때는 사실 이게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들어갔다가 네. 금방 뒤에 물리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그 마스터님의 이런 리딩이나 이런 그 노하우가 저는 참 궁금한 그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증권사에서 있지만 좀 많이 좀 궁금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도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순간적으로의 그런 움직임은 유로 FX에서도 나왔고, 골드와 같은 그 시간대에 아래쪽으로 같이 밀린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럴 때 유니라 캐스터 물어보고 싶지만, 네. 지금 이 같은 가격대에서,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고, 또, 최근에는, 이 달러 대비해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유로 역시도 그렇긴 한데, 지금 어떤 발언이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자, 나스닥은 반대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자, 마스터님 옆에서 계속 좀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흐름은 어떤가요? 네네. 일단은, 오늘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물론 네. 서울경제TV에서 해외선물의 신도 진행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신세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오늘 1부 진행하면서 네. 가장 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신도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네. 진입을 하고 실거래로 저는 이제 하시는 시청자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 대해서 길게 끌지 않고 오늘의 추세를 보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외신 쪽에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소식도 듣고 네. 그리고 제도권에 계신 그 오신 분께서 저한테 또 많은 그 실질적으로 볼린저 밴드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보는 뷰도 제가 또 참고를 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그 진행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이제 좀 진행은 이제 프로신데 매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전문가보다는 좀 배울 점이 좀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앵커님 같은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점적인 거는 초보 투자자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자리에서 제 의견도 얘기하고 그리고 총 네 명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말을 하니까 아니, 마스터님 좋은 갑자기 것 같아요. 오늘 뭐 신세계에 좀 네. 빠지셨나 봐요. 네, 저 오늘 네. 기분 좋습니다. 지금 나스닥에서 일부에서 좋은 수익도 거뒀고요. 그리고 내일 무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서 내일 제가 좀 좋은 정보 제공하면서 오늘 좀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희 해외선물의 씬에서도 또 외신 캐스터 함께 또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또 마스터님의 이런 실시간 리딩을 통해서도 시장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저희가 알차게 좀 보강을 해서 신세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또 마스터님이 또 어필을 해주시네요. 네. 저희 네. 방송을 또 마스터님 이렇게 흠뻑 네, 젖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17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자, 북두칠성님 진입 기준 노하우 하나만 공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네, 보내주셨는데 진입 기준입니다. 진입 기준은 어떤지 네, 여쭤보셨어요. 진입 기준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다림이고요. 기다리면서 강하게 흐름 나오는데 그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동반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늘의 추세가 지금 만약에 골드를 제가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차트 함께 지금 제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골드가 지금 8.7에서 1268.7에서 11시 다 돼가면서 하방세로 강하게 나왔죠. 그러면은 매도 세력이 붙어서 지금 흐름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바로 내려간다고 따라 들어가다가는 반등받을 때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 저항받는 자리를 구분하면서 거기에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손절 효과를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체결 안 되고 내려가면 저희는 손해볼 게 없죠. 그게 가장 저한테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만약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 체결이 안 되고 그 전에서 지지받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진입가를 취소하고 다시 한번 또 관망세를 가질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해외 선물 시장이 물론 위험고지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네. 리스크가 있는 시장입니다. 분명하게 리스크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체결 안 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면서 눌리는 자리 다시 한번 대응하면서 대신 흐름이 나오는 매도 추세가 나왔으면 매도로 대응하되 두 번째로 진입을 어디서 하는가, 그리고 진입을 했을 때 손절가를 우리가 부담 없이 평가담보금 원금에서 부담 없이 손절가를 줄 수 있는 효과인가, 그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익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네, 청산 익절 효과는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누적으로 가다 보면은 저희는 2주나 한 달 기간 동안 승리하지 않을까? 해외 선물에서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준, 진입 기준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말씀을 해드리네요. 자, 해설위원님, 이 진입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 선물 쪽에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쪽 그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곡을 잡으려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이게 본인이 이제 역추세로 들어가서 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릴 거다, 이렇게 변곡을 잡으시려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외 선물이고 또 레버리지도 없고 완전 리스크가 많은 상품이지만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이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원칙으로 이제 천천히 매매하시다 보면 수익은 누적될 수 있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입을 못하면 다음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입을 무리하게 했다가 이제 다음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제 템포 조절을 해가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요.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정말 네. 이제 심리가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이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술김에 매매하시고 이런 이게 시간이 밤인지라 정말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밤인지라? 이렇게 밤인지라 술김에 매매하시는 분이 많은데 포지션 관리나 리스크 관리 굉장히 좀 중요한 상품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가면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좀 생각이 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인가요? 가끔씩 매매가 잘 안 되면은 네. 맥주 한 캔을 마셔요. 한 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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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취하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취하면 안 되고요. 시원하게 여름밤에 네. 좀 자유롭게, 그러니까 너무 몸을 움츠리고 자신감이 없이 매매를 하면은 무조건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매매를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진입 효과, 손절 효과, 익절 효과를 분명히 처음에 진입할 때 원칙을 세우고 할 겁니다. 그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할 때는 릴렉스 하기 위해서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왜냐면은 시시각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알코올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과한 알코올은 정말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잡고 네. 싶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매매 외에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죠. 뭐 적당한 이런 뭔가 해소. 는 좋지만 네, 거기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여러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린 것 같고 리스크 네. 관리 방법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11시 20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4006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기술적 분석 지표는 활용을 안 하시냐라는 그런 문자를 주셨어요. 네네. 일단은 저는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네. 네.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언가를 배울 때, 스포츠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총수가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데 가장 그 잭 니클라우스라고 골프 중에 이제 황제라고 명칭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골프 선수한테 교육을 받는데도 머리를 들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골프 치보신 분들도 아시겠죠. 저도 가끔 치지만은 머리를 고정하고 몸을 회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한테 같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네. 머리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게 골프에서 가장 기본인데 엄청난 돈을 주고 골프 황제를 모셔서 교육을 했는데 기본만 말하고 있는 거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캔들과 그리고 이동 평균성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저는 물론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볼린저 밴드 그리고 뭐 MACD처럼 좋은 지표들도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보조 지표들은 기본적인 차트에서 분석으로 나와서 그거를 표출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증권사 HTS 차트를 보면은 캔들과 이동 평균성 그리고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바로 세팅이 되고 차트가 나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 세 가지만 보고 저는 진입자리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보조 지표들이 있지만 역시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오롯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보조 지표는 보조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는 거 네. 좋아요. 참고는 하되 주가 되지는 않는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나스닥이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마스님 나스닥 함께 보고 계시나요 혹시? 네. 나스닥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네. 5926.75 라인에서 네. 5926.75 라인에서 지금 물려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아, 네. 일단은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 뉴욕장 시작하고 나서 매도세로 좀 나왔다가 지금 저희 청산호가 일부에서 청산호가 건드리고 매수세로 나오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권에 매도세력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네. 5926.75에서 지지받고 상방 양봉으로 나와버리면은 아 추세전환에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참고만 하시지 절대 그걸 기준으로 예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고요. 저는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골드예요. 지금 골드 진입자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매도세로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이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매도세로 나오고 있고 지금 밑에 있는 3.8 저항대도 뚫고 하방세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더 관망세 가지고요. 진입자리 나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응 못합니다. 저는 5일 같은 경우에는 49.22과 48.8 하나죠. 지금 10시 이후에 저희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한번 강하게 흐름 나왔다가 지금 밑에 있는 저점을 뚫지 못하고 위아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네. 5일은 아마 방송 종료되기 전까지는 아마 진입을 못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강하게 나오면은 네. 그때 저희는 대응하면 되고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크루드 오일처럼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가 정말 진입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해설위원님은 만약에 크루드 오일이 계속 지금 가격대가 지지부진하면은 어떤 포지션을 네, 말씀을 해주시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크루드 오일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하는 장은 네.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장이기도 해요. 사실 왜냐하면 틱띠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들어갔다가 세팅 먹고 네. 나오고 이렇게 네네. 하는 장이 되게 좀 네. 용이한 장인데 네. 이런 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큰 손해 보시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장에서는 이제 좀 관망하고 마스터님 말씀대로 좀 이제 추세가 나올 때를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던 것 중에 정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난 이 시간에 꼭 거래를 할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모니터 앞에 앉으시면은 괜히 이렇게 또 거래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일단 관망 자체도 또 하나의 포지션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를 꼭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 그리고 유로, 골드 지금 한 네다섯 개의 종목을 번갈아 보면서 지금 리딩을 해주고 계시는데 해외 선물에 신 출전하셨을 때도 이렇게 강태공이라고 부를 만큼 각 종목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거나 들어갈 만한 그 자리가 나올 때 항상 들어가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지금 이제 2부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어요. 크루드 오일은 49달러를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약세의 흐름입니다. 49.070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골드는 이전에 좀 빠르게 하락을 했던 그 부분을 지켜내면서 1264.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2476.7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5926.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두 파란불이 흘러가고 있고 저도 제 화면으로 HDS를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각 시세 흐름이 안 나온 듯 하지만 또 나오는 것도 같고 이런 흐름 속에서 또 거래하실 분들에 대해서 꿀팁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마스터님이 열심히 시장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포착되는 포지션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스닥이랑 골드 보고 있고요. 네네. 아마 11시 지금 24분이죠. 24분인데 30분쯤에 또 흐름이 나오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 보면서 바로 대응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드와 나스닥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유로가 빠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아까 해설위원님은 유로는 어떻게 보셨었죠? 네, 아까 또 우연치 않게 하락을 제가 봤는데 이건 뭐 제가 잘 맞히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지금 아까 23시에 예정이 되어 있던 그 고용지표 있잖아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 상회했어요? 네, 예상치를 상회해서 나와서 네. 지난 금요일에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좋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랑 비슷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달러 인덕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좀 많이 그 상승했다가 어제 좀 약간 조정을 받았고 다시 오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달러 쪽에 안 좋은 그 추세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세를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고용지표는 지난번 금요일에 이어서 사실 뭐 금요일과 대비해서 크게 중요한 고용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 물가지표 목요일 금요일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추세는 지금 달러가 강세로 보이면서 기타 달러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 뭐 비농업 지수도 좀 좋게 나왔고 고용지표는 계속해서 좀 좋은 신호가 오고 네. 있다라는 말씀인데 방금 전에 발표된 그 지표는 중요도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고용이 좋게 나온다라는 그 흐름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 역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달러 약세 흐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서 유로가 워낙 고가에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오늘도 이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로 FX가 단기간 시간 내에는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1784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제장만 해도 또 1.18달러 선이었잖아요. 그 자리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자 유로와 또 달러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핫한 그런 종목과 좀 집중을 많이 받는 만큼 오늘장의 흐름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리딩을 해드리고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머, 크루드 오일은 49달러가 넘어서 29.30까지 올라가네요. 빠르게 올라갔어요. 네네. 네, 제가 49.22 라인 잡아놨었는데 네네네. 오일은 일단 벗어났습니다. 네. 오일 벗어났고요. 지금 계속 제가 이후에 저희 방송 시작하고 이후에 지금 49.22가 밑에 48.8 하나에 저항대 그어놓고 여기 안에 물려있으면 대응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방금 전에 49.22 라인 돌파하면서 네. 분봉 밑에 분봉 캔들 보시면은 좀 긴 양봉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눌리는 자리 확인해서 5일도 같이 관망세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갑자기 상방세가 나왔을 때 바로 눌림을 시작한 효과까지 내려오면 대응을 못 하고요. 네. 49.22이나 20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면은 바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22에 대한 그 가격대는 계속적으로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좀 급변을 하면서 또 실시간 리딩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2014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이분은 또 거래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나스닥을 최근에 5,925에 매수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5,925
5,925선에 매수로 들어갔으면은 네, 지금이 5,926.75거든요. 일단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위쪽으로의 현재 흐름으로는 네. 현재 제가 확인하는 흐름에서는요. 자, 지금 뷰를 뭐 짧게 또는 장기적으로 이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5925로 들어가셨으면은 일단은 청산호가, 제가 추천드리는 청산호가는요, 제가 네. 지금 그어놓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5934.25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5934.25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지금 저항 때 5917.75로 5917.75까지 네. 버텨보다가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손절 효과까지 내려오면서 건들면요. 네. 하방세 저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갔던 그 가격대 5,925를 살짝 깨고 지금 그 가격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네, 가격대에서 지금 실시간으로는 잘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매수 쪽으로 보셨기 때문에 손절은 아래쪽 라인으로 잡아드렸거든요. 5,917.75포인트 잡아드렸고 목표 청산까지 5,933.25포인트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이 가격대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워낙 나스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문자 와서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익재 해설위원님, 지금 시장이 오늘 또 화요일인데 이렇게 장세가 네, 나오네요. 제가 살짝 곁들이면은 네, 곰돌이프 닮으셨다고 문자가 예. 오고 있어서 제가 살짝 확인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네. 둥글둥글하게 네, 해설해 주시죠.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화요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네. 해외 선물을 거래하기에 적합한 날이긴 한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가장 변동성이 좀 큰 편이고요. 수목이요? 수목이 가장 큰 편이고 보통 지표가 해설님이고. 그쪽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표가 좀 있고 또 이제 금요일날 또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늦게까지 매매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특별히 이제 네. 그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보통 지표도 없고 보통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휴일을 다 월요일에 모아라서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재미가 네. 없었는데 오늘은 이게 시장이 좀 움직이면서 좀 재밌는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품별로 좀 다양하긴 하지만 오늘 지속적으로 좀 달러 강세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추세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는 보통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네. 12시가 가장 활발하고 새벽 1, 2시까지는 이어지는데 그 네.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늦게까지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네. 매매하시다가 한 2시까지 네. 보시고 그리고 내일장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뭐 달러에 대한 부분에 통화 쪽으로 최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또 이번 주 후반이면 생산자 물가지수랑 소비자 물가지수 이 중요한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될까요? 워낙 물가 쪽에 중요 지표라서 네. 그 전에 제가 지금 진입자리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오래 기다리셨죠? 네. 자, 5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49.17에서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49.17로 매수로 지금 눌리는 자리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손절 효과는 15딕으로 49.02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2까지 보도록 하고요. 17에서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청산호가, 익자로가 같은 경우에는 49.32로 잡겠습니다. 49.32로 잡고요. 혹시라도 수정사항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49.17 건드렸고요. 체결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 받으면서 눌림 받는 거 최대한 버티고요. 최대한 버티고 매수 세력 달라붙는 거 저희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49.18달러죠. 네. 49.17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자, 49.17 잡아드렸고 지금 손절에 대해서는 아래쪽이죠. 49.02달러 그리고 위쪽으로의 목표 청산가는 49.32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12틱에 대해서 그죠? 네, 12틱. 네, 고점이 가깝기 때문에 네. 많이 보기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고점 전에서 청산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진입 가격대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네. 1, 7, 1, 8, 1, 6, 이 세 가격대에서 계속 지켜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틱과 위에 목표 틱도 함께 저희가 실시간 리딩 해드리니까요. 자,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가격대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유튜브로도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채팅방을 통해서도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도 받고 있고 여러 사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이 2부 들어와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또 이런 자리도 주고 계시네요. 49.119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마스터님? 네. 네네. 자, 이거 지금 현재 포지션 그대로 홀딩 해주시고요. 네. 그대로 홀딩 해주시고 이렇게 진입했을 때 저희가 호가를 보면서 움츠러들면 안 돼요. 무조건 파이팅 넘치게 보면서 무조건 갈 때까지 3위까지 우리는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그 전에서 조정을 받으면은 익절 효과를 수정하면 되니까요. 손절 효과는 절대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수정하지 마시고요. 49.02까지 혹시라도 내려오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그리고 올라오면은 49.32에서 청산호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내일이 원유 재고 발표잖아요. 네, 네. 해설위원님. 네, 네. 변동성이 많은 날인데 내일 뭐 미리 또 재고가 발표되는 날도 있긴 한데 내일 재고에 대해서 혹시 좀 분석을 하신 뭐 거라든지 네, 생각하시는 있으신지. 원유 재고는 지난 네. 6월 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네.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재고가 감소하고 네, 한 번 네. 정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정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이제 그게 좀 증가했던 적은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유가는 지금 지난 뭐 6월 20일 1일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네. 이번에도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은 뭐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요즘 원유 재고보다는 뭐 이런 오펙이나 비오펙 이런 그 감산합의 또는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의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민감한 부분이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라 예, 지금 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런 그 원유 재고는 뭐 순간적인 변곡은 줄 수 있겠지만 추세를 막 뒤흔들 만한 그런 자리는 오늘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이런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뉴스로 나오지만 또 가솔린이라든지 그 좀 세부적으로 좀 봐야 할 그런 재고도 많고요. 생각보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네,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제가 해외 선물의 시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약간 그런 뉴스가 많고 정석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분들, 시장 참여자분들이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럴 때일수록 나침반이 되어드리는 프로그램 저희 신세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두칠성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오늘 이익재 해설위원님이 통화 쪽으로 좀 강화됐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통화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만큼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엔화 쪽으로도 보고 계시나요? 네, 엔화도 제가 좀 많이 보는 그 상품이긴 한데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품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좀 내용이 있겠지만 엔화를 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엔화는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안전자산인 네네. 것도 있고 엔화는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취임하면서 엔저를 계속 끌고 갔죠. 그러다 경제를 BOJ에 앞서놓고 엔저를 계속 끌고 가서 엔이 크게 뭐 하락했는데 그 장기 차트를 봤을 때 크게 하락했는데 네. 지금 아베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다시피 사학 그 스캔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지지율도 하락하고 네. 지지율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엔 강세나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트럼프 정치 리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불거지는 과정에서 엔이 네. 조금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뭐 BOJ에서 두 명의 의원이 교체가 됐는데 네. 두 명의 의원 교체가 다 이제 친구로다 성격의 이제 엔저를 지지하는 그런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에 뭐 순간적으로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N은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하락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N에 대해서 언제까지 구로다나 이런 아베 총리의 그런 엔저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일단은 뭐 제가 뭐
이런 마켓을 계속 좀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트레이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엔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관점 접근이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적인 전반적인 뭐 이런 뉴스들 흐름들에 의해서는 길게는 매도로 보는 게 맞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현상이 이제는 또 꺾일 것이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크루드 오일은 49.2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이전에 지금 목표가는 49.32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그 부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네, 다시 올라왔어요. 5,933.255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이제 뭐 시작인 거죠. 시작과 네,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네. 문자였나요? 네. 5932점, 네. 32점 제가 7호에서 빠져나오라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32.75, 네. 아, 제가 33.25였죠? 33.25에서 아까 문자로 제가 네. 추천해드렸는데 지금 올라왔죠? 네. 자,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빠져나오세요. 네, 네. 저희 방송 함께 하셨다면 지금 빠져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참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을 아까 5,925에 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세가 아주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빠져나오시면 좋습니다. 네, 아주 정말 실시간으로 적기에 보내주신 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세계 이렇게 똑똑하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들. 네. 네. 자, 지금 문자와 채팅방으로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자,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신다면요, 9명의 마스터가 보내는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 꼭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바로 네, 켜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방법 활짝 열려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전화도 네, 열려있고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는 두 대의 전화가 열려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그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전에 49.17의 매수 포지션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2, 3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네.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데 방송 시간 내에 올라간다면 또 목표 청산까지 시원하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또 시장은 또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은 이 뷰를 또 전달을 해드리고 이 뷰 안에서 저희가 또 손절 가격도 항상 짚어드리기 때문에 자,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매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49.223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중요한 게요. 네. 중요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은 시장의 흐름이 주는 거지 저희가 잘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시장을 봐야 돼요. 저희가 원하는 자리에서 대응을 했을 때 시장의 흐름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하는 뷰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했을 때 그 시장의 흐름이 저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거지 저희가 우리가 뭐 매매를 잘한다 뭐 시장 분석에 탁월하다 이렇게 건방 떨면은 정말 나중에 당합니다. 당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5일 같은 경우에 지금 49.17로 제가 매수로 진입되어 있는데 49.22 라인에서 지금 물려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만약에 얘가 49.15 이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0이나 08까지 49.08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위아래 선으로 또 잘 잡아드리니까요. 자, 이런 가격대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항상 뭐 시장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대한 세력, 수급과 또 개인이 또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 앞에서 철저하게 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라, 라는 그런 마스터님의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스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네. 차트 보시면
뭐냐면요. 제가 33.75였나 34.25에서 제가 청산호가를 잡아드렸는데 네. 일단은 지금 한번 맞은 모습으로 보이죠. 청산 잘 하신 건데 제가 내일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께서 오셔서 제가 뭐 맹목적으로 저를 따라오시라 이거보다는 같이 해외선물 시장을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는 뷰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34점 청산은 하신 것 같은데 고점 전에서 무조건 빠져나온 게 좋고요. 내일도 제 리딩도 들으시면서 혹시 물려있는 구간이나 오버나잇 하면서 원칙이 좀 무너졌다. 어떻게 하는 게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거를 제가 물어보시면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차트 보면서 질의 응답을 하니까요. 많이들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시간 리딩 하고 있는데요. 아, 2부가 정말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저희가 남은 시간이 거의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10분 내에 또 실시간으로, 매매하시면서,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계속해서 확인할게요. 자, 481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은 어떤 상품이 주력인가요? 아, 오늘 또 처음 보신 네. 분이신 것도 같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주력이 해외 선물이에요. 네, 주력이 해외 선물이고요. 종목 자체는 오전에는 항생으로 제가 대응을 하고요. 네. 오전장에서 낮 시간에 매매를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항생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크루드 오일과 골드 그리고 유로와 나스닥을 보는데 저는 한 종목에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을 보면서 흐름이 나올 때 그걸 포착해서 지지와 저항 때 구분하면서 추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내일 모레가 달라요. 오늘 같은 5일을 보더라도 오늘 장하고 내일 장, 어제 장 다 다릅니다. 그 오늘의 추세에 제가 일부 리딩 시작할 때도 일본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추세가 가장 관건이고요. 거기에서 글로벌 증시 참고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서 여러 종목을 보면서 딱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도 실시간 채팅방이 올라왔는데 네, 실시간 참여 이렇게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5일 47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은 마스터님의 리딩도 도와드리고 자 올라갑니다. 네,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마스터님 먼저 5일 47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청산업과 네. 와가지고 49점 네. 자 3, 2, 그렇죠. 자 한 틱 차이 아, 자 네, 봅니다. 49.32 3031 49.32 그대로 홀딩 해주시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3 하나까지 올라왔고, 49.3 하나까지 올라왔고, 네. 살짝 반등하는 모습인데, 좀 더 홀딩하면서 청산호가 일단은 대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제가 또 확인을 계속해서 할게요. 네. 자, 지금, 마스터님은 지금 리딩을 하시느라고, 지금 5일 47달러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 해설위원님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5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40달러에서 50달러 박스권은 좀 오래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만들어내고 셰일오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네. 유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상승했다 싶으면은 미국에서 생산량이 늘어나서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박스권으로 맞아요. 진행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49불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최근에 있는 뭐 5, 6월 달, 6, 7월 달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상단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1차 목표는 52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최대 상단 52불 정도로 보고 있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42불, 43불 왔다 갔다 했지만 45불 정도로 너프하게 잡으면 52와 45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47불 문의하신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근데 뭐 유가나 이런 부분을 ETF로 염의하시는 부분이면 제가 47불 뭐 오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내일장 다르거든요. 그렇죠. 리스크가 워낙에 뭐 지금 레버리가 40배 이상 들어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47불이 올 거기 때문에 기다린다 이런 관점은 좀 어려우신 것 같고 네. 마스터님이나 이렇게 좀 시장을 잘 보시는 그런 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런 점검을 봐서 이게 일을 정산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이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물려가지고 좀 어느 정도 본인의 희망을 가지고 좀 오래 보시는 분들을 많이 뵈서 네. 그런 거는 뭐 제가 그렇죠. 희망을 주기보다는 지금
당일 매매로 원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경우에 시황을 매일 쓰고 있지만 제 시황의 원칙은 당일 진입, 당일 청산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버나잇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네.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은 45불에서 52불 사이지만 47불, 뭐 49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내일 또 올 수도 있는 자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다 각자 자신이 좀 짜놓은 전략이 있잖아요. 그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신지 있게 좀 이어간다면 리스크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5일 47달러를 이제 보시고 갈 것인지 아니면 47달러에서 물려 계신 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쪽에 좀 문의를 주실 때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해드리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 함께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크루드 오일에 대한 흐름을 저희가 또 방송 이후에도 네, AS를 네.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자 마스터님은 47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 말씀 네, 보태주시죠. 47달러요? 네네. 제가 지금 리딩한 자리 보느라고 제가 안 봤는데 네. 47달러면은 지금 49달러니까요. 네, 저 아래 있죠. 네. 47달러까지는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못 내려고요. 일단은 네. 강한정 때는 중간에 47달러 위에 있고요. 그 전에서 지지 받으면서 저는 저항 받을 거라 보이고요. 47까지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신만의 기준으로 또 두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정말 잘 활용을 해보시고 대응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익절호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4만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네. 그대로 홀딩하면서 익절호가 49.30으로 잡고 두 팅 내려서 13팅만 수익 창출하고요. 30에서 청산 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목표가 틱을 좀 수정을 해드렸어요. 49.32달러였는데 49.30으로 목표에 대해서 수정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자, 대응하시는 분들 잘 참고를 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나스닥과 오일에 대해서 또 실시간 리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 뷰가 여러분들의 전략에 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신세계 2부 정말 빠르게 흘러가서 네, 벌써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북두칠성 마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마스터님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네. 이렇게 네, 두 종목에 대해서 또 리딩도 해드렸어요. 네,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굉장히 도움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각 분야에서 정말 많은 시황도 쓰시고 그리고 외신도 제가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앵커님이 보시는 것도 뷰를 제가 한번 들을 수 있고요. 정말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얻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5일이요. 절대로 손절과 풀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 꾸준히 하면서 현재 포지션 유지합니다. 방송 끝나더라도 유지합니다. 예, 30으로 청산 대기해 주시고요. 49.02 손절과 그대로 홀딩하고 저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돌아가서 보시고 또 내일 무료 방송으로 또 실시간 네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에 대한 내용 내일 무료 방송에서 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수식어가 붙었던 오늘의 이익재 해설위원님,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방송하시고 또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두 시간에 이런 방송을 또 해외 선물을 함께 진행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생각보다 참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빨리 갔습니다. 저는 해외 선물 네. 쪽에서 이제 뭐 일을 하면서 해외 선물을 굉장히 좀 좋아하고 연구도 많이 해보고, 물론 제가 뭐 매매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매매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그 방송 자리가 생겨서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해외 선물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시간에 방송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네. 다음 방송이나 뭐 앞으로 내일이든 계속적으로 좀 좋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같이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롭지 않죠. 맞아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이 있습니다. 자, 신세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익재 해설위원님도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 또 오늘 북두칠성 마스터님은 오늘장에 이 실시간 리딩을 내일 오전부터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샘플러스 통해서 들어오셔서 북두칠성 마스터의 실시간 리딩 함께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은 이 두 분과 정말 알차게 꾸몄는데요. 내일은 또 수요일이죠. 수요일도 중요한 날인 만큼 또 중요한 마스터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느라고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